앞으로는 농축수산물을 선물할 경우 10만 원짜리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1년여 만에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 건데요. 정남 농수산업계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밥값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길 수 없다는 게 김영란법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 3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기존 350 규정을 355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물 가액 상한선은 5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인 농축수산품인 가공품에 한해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경조사비는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김영란법의 허용 가액이 늘어나면서 지역 농수축산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한우 농가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지육 단가가 1,000원만 상승을 해도 450kg 잡고 4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되죠.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남의 농수축산물 피해 추산 규모는 4천여억 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피해 규모가 500에서 1,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남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선물 가액이 올라가면서 내년 설 대목을 앞두고 지역 농수축산물의 매출이 일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벌써부터 높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